세계 최초로 썩는 플라스틱의 원리를 경상대 전 석좌 교수가 규명했습니다. 미생물학 분야의 100년 난제를 푼 것인데, 미생물분해 플라스틱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토양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등 다양한 무기질 이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칼슘은 과다 함유돼 있어 토양 세균은 세포 내에 칼슘을 저장하기 위해 pHA라는 나노 알갱이 형태를 만듭니다. 세균이 죽어 버려진 pHA 알갱이는 다른 세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를 세포에서 뽑아내면 썩는 플라스틱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윤성철 전 경상대 석좌 교수는 이런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세포 내에서 그걸 만들어서 얻어진 것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세포 밖에서 구축을 해서 그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해 미생물 분해 플라스틱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를 정말 잘 하면은 정말 새로운 엄청난 득이 되는 그런 어떤 지식도 얻어낼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이 활발해져 50년 내에 썩는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 석유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 유발 물질의 억제에 획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